부산의 한 전통시장. 상가마다 디자인된 간판들이 깔끔하게 부착돼 있고 시장 중앙에는 조형물까지 들어서 있습니다. 또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비와 햇빛을 막을 수 있는 아케이드까지 설치됐습니다. 이처럼 시장 환경이 개선되면서 약간이나마 손님이 늘었지만 한계입니다. 전통시장 이용 고객들은 대부분 시장 주변에 생활권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장 상인들도 관광객 등을 유치하기 위해 홍보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널리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홍보에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예산도 부족하고 홍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처럼 홍보에 목말라하는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동구청과 지역의 6개 시장, CJ헬로 부산방송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제작한 영상물을 CJ헬로 부산방송에서 무료로 송출하고 구는 행정지원을 맡았습니다. 영상물은 각 시장의 특징과 역사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이번 협약은 침체됐던 전통시장이 다시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점들이 소비자들에게 더욱 많이 알려져서 전통시장이 크게 이렇게 번영하는 계기가 되기를 동구청에서도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밑바탕입니다. 이 때문에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무료 송출하는 것 이외에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역경제 전체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역경제 살리기 협약은 부산에서 두 번째로 오는 2월 영도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과 세 번째 협약 체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